이재명이 가장 열을 올리는 주제가 바로 부동산에서 얻는 시세 차익일 겁니다. 이재명은 대선 랠리 이전부터 또 대선 랠리 내내 이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것을 메인 타겟으로 삼고 공격을 해왔어요. 불로소득, 되게 웃긴 말이에요. 단어뜻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 전체가 다 불로소득입니다. 주식이든 뭐든 자산을 처분하면서 얻은 양도차익,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형태의 이전소득, 부모님에게서 받은 용돈, 부모님을 드린 용돈, 국가에서 나눠주는 보조금, 지원금, 청년 머시기, 뭐 기본 머시기 이런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불로소득이에요. 그런데 불로소득은 그냥 비근로소득이라는 건조한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좌측은 노동은 신성하다는 괴상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노동 그 자체가 가치를 지닌다고 착각하고요. 그래서 불로소득을 이야기할 때는 그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 자본가의 소득이자 정직한 노동자를 착취해서 얻는 소득으로 몰아갑니다.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서만 소득을 얻는데 자본가는 불로소득도 얻는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때 좌파들이 마르크스 머저리를 잇는 사회주의의 대지성으로 추앙하다가 결국 본인이 자기 주장에 오류가 있었다고 스스로 이론을 철회해버린 토마 피케티의 R은 G보다 크다라는 이론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본가의 소득이 자라나는 속도가 경제성장률을 상회함으로 불평등이 심화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면서 자본 수익을 자본가의 전유물이자 평등사회의 적으로 몰아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불로소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부정적인 뉘앙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웃기지 않은가요? 성인이라면 전 국민 누구나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나라에서 그리고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를 없애버리고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기 싫으면 온 국민이 자가주택을 구입하라고 종용하는 나라에서 주택을 보유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시세 차익을 얻죠. 그런 나라에서 노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이 아니면 나쁜 소득이라고 가르친다는 게 어쨌거나 이재명은 그래 왔어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 부동산 불로소득 없애겠다. 당선 즉시 강력한 대개혁. 이번 선거 쟁점은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 부동산 불로소득 없애겠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공이 모두 가지는 것이 맞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혁파하고 토지 이익 배당금을 도입하겠다. 부동산 개혁위의 핵심 과제는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으로 지급 검토, 명운을 걸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을 없앨 것. 참고로 이거 하루에 한 얘기 아닙니다. 계속 해온 말이에요. 이재명이 얼마나 부동산으로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 수 있죠. 환수해서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 원래 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환수를 합니까? 공공이 모두 가져야 한다. 가상자산으로 바꿔서 뿌리겠다. 불로소득을 모조리 약탈해서 토지이익 배당금으로 나눠주겠다. 진짜 부모님의 원수도 이렇게까지 미워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정치적 고향을 버리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거기에 집이 필요하게 됐고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어 선거 내내 연고도 없는 계양으로 도망을 왔다고 욕을 먹었기 때문에 집을 사지 않고 새들어 살기에는 눈치가 보였겠죠. 그런데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주택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민주당 것들에게는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보다 더 나쁜 게 이주택자 아닌가요? 만악의 근원 이주택자, 불구대천의 원수 이주택자, 그래서 그 집을 팔겠다고 내놨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재명이 팔겠다고 내놓은 분당 집이 본인이 밝히기로는 3억 6,600만 원에 구입한 집인데 이게 현재 시세가 25억이 좀 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재명은 처음에 26억대에 내놨다가 급매를 한다고 2억을 깎아서 24억 5천만 원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차익이 20억 넘게 발생하죠. 이 차익이 뭐죠? 불로소득이죠. 노동으로 번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부동산 불로소득이죠. 이재명의 적, 이재명의 원수, 이재명에게는 마치 그 자유시장 경제 같은 반드시 없애야 하는 악의 근원, 그 불로소득을 자그마치 20억 원이나 챙기게 됐다는 겁니다. 찐빠들은 벌써 이렇게 실드를 치고 있어요. 오래전에 산 집이라서 괜찮다. 이 집을 구입한 게 1998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타임라인을 정했습니까? 이재명이 불로소득을 없앤다고 할 때는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괜찮다고 했었습니까? 아니죠. 그냥 불로소득이면 없애야 된다. 세금으로 빼앗아야 된다. 환수해야 된다. 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마 이재명 같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은 안 된다고 말해왔는데 그 20억 원이나 되는 돈, 서민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가능성이 높은 그 돈을 불로소득으로 그냥 꿀꺽 삼켜버릴까요? 절대로 아니겠죠. 저는 이재명을 믿습니다. 설마 이재명 같은 신뢰의 정치를 해온 사람이 본인이 뱉은 말을 지키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가의 적이고 마땅히 공공이 환수를 하고 국민에게 나눠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이재명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잖아요. 아예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한테는 없애자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20억 원이나 되는 불로소득을 차지한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재명 같은 결코 거짓말을 안 할 사람이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한다는 게? 저는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그 불로소득 20억 원을 꿀꺽한다면 이재명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어떻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제가 영상에서는 자유 자유 외치면서 뒤로는 사실 전체주의 국가의 총통이었다,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저도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저 더러운 부동산 불로소득 20억 원을 전액 국가에 헌납하고 온 국민에게 나눠주게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이재명을 못 믿겠다는 분들 혹시 계신다면 이재명은 평생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절대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어보세요. 이재명 씨 꼭 좀 불로소득을 반납하셔서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도록 탐욕에 쩔어 있는 국민들을 계몽해 주세요. 20억 원을 대한민국 성인 남녀에게 나눠주면 뭐 한 40원 좀 넘을 겁니다. 통장에 이재명 펀드 40원 언제 입금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원단위는 절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 할 일이 하나 더 있죠. 대선 때는 강서구의 자산이었지만 계양에 출마하니까 갑자기 계양의 재앙이 된 김포공항. 김포공항 없애준다더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첫 삽이라도 뜨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객기가 수직 이착륙하는 나라에서 김포공항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빨리 좀 없애주세요. 의원 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까? 계양 구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계양 살지도 않는데 김포공항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제가 당신보다 계양 구민들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이래서 재선하겠습니까? 계양 구민들은 김포공항을 없애주고 비행기를 수직 이착륙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이재명을 뽑았습니다. 신뢰 정치의 아이콘 이재명, 일 잘하는 이재명, 분당에 워낙 돈이 많아서 그 돈을 펑펑 뿌리면서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립시다. 김포공항을 뽑아서 이전해버리고 인천공항 가는 10분짜리 하이퍼루프도 뚫고 비행기 수직 이착륙도 시킨다면 다음 대선은 해보나 마나 이재명 대통령이죠. 지지하고 또 연대합니다. 20억 반납, 김포공항 폐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재명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